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 현상을 읽어드리는 상담심리학 박사 권영찬 교수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가수는 미스터 탑 세븐 중에 동생을 잘 챙기고 동생들을 응원하기로 유명한 형입니다. 그는 사랑의 콜센터뿐만 아니라 뽕숭악당에서 동생들을 격려하고 중심에 서서 그 프로그램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바로 그 사람의 이름은 영탁 권영찬. 영탁 권영찬. 바로 영탁입니다. 영탁씨는 사랑의 콜센터뿐만 아니라 뽕숭악당에서 동생들이 힘들어할 때 특히 이찬원씨와 김희재씨에게 이 분야는 역시 찬원이가 제일 잘한다. 희재야 화이팅이라고 매번 응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심지어는 우리 임영웅씨가 한 시청자의 힘든 내용을 듣고 마법의 성을 부르는데 눈물을 펑펑 흘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임영웅씨 마음을 다 잡아주게 격려를 합니다. 영웅아 화이팅. 지금 시청자는 얼마나 더 힘들겠니? 자 한번 가자. 가자 열심히 하자. 라는 뜻의 응원을 해줍니다. 정말 대단한 형입니다. 그러면 그때 그 뭉클한 장면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나더라. 다음에 엄마랑 만나자. 사랑한다더라. 웅아 웃으면서 불러드려. 그럼. 웃으면서. 그럼. 예. 웃으면서 딱. 자, 우리 영웅 씨야. 시원하게 딱. 네. 이뿐만이 아닙니다. 저는 영탁 씨와 몇 번의 행사를 거쳐서 영탁 씨에 대해서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장훈 씨의 주위에서 일을 도와주고 있는 우리 강은영 사장도 친한 동생이라서 우리 그녀를 통해서 많은 영탁 씨 얘기를 들었습니다. 특히 저는 2019년 12월 17일 날 영탁 씨와 같이 행사를 하면서 제가 MC를 받고 그때 영탁 씨 가수 한 명만 나왔습니다. 저는 그때 영탁의 인성과 함께 꾸준한 노력 그리고 현장에서 정말 엄청난 퍼포먼스를 하는 가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2019년 12월 17일 바로 효창운동장에 있는 백범 김구 선생님 기념관에서 진행된 행사였습니다. 그때 전국 국공립 원장님 한 500여 분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MC를 받고 그런데 안동 MBC에서 그때 화면 올리는데 제가 MC 본 건 싹둑 싹둑 잘랐더군요. 뭐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영탁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영탁은 그날 세 곡만 준비했으면 됐습니다. 근데 세 곡을 부른다고 했지만 결론적으로 앵콜곡과 메들리까지 총 다섯 곡을 했습니다. 물론 중간에 제가 앵콜을 받아주기도 했습니다. 더욱더 중요한 건 그날 국공립 원장님을 위해서 굳이 준비 안 해도 되는 바로 국공립 원장님들을 위해서 응원의 플랜카드를 준비한 겁니다. 그때 하면 잠시 보겠습니다. 아, 죽이네. 네. 자, 뭐 하나 준비해왔어요. 뭐, 각설하고. 아따, 박수 한번 주세요. 그리고 저는 현장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서 영탁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노력하는지를 저는 직접 옆에서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퍼포먼스의 귀재라고 할 수 있는 현장 분위기입니다. 특히 뛰어난 가수 인순이 씨나 김혜연 씨나 주현미 씨 등은 현장에서 많은 리딩을 하면서 관객들을 환호하게 합니다. 바로 그거를 영탁 씨가 하는 걸 보고 참 대단한 가수라고 저는 예측할 수 있었고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그 모습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때 그 장면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누나들 텐션 좋네. 아, 소리 질러. 야 정말 대박이네요. 여기도 한번 질. 이쪽도 한번 질. 저는 무대를 떠나가는 영탁 씨를 위해서 마이크를 잡고 저렇게 열심히 하는 후배 가수는 처음 봤다. 큰 박수를 부탁드린다고 하고 기립박수를 받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영탁 씨는 현장을 떠나가면서 저한테 큰 인사를 깍듯이 하고 갔습니다. 선배에 대한 예우인 겁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칭찬과 격려를 해줬다는 예우인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할 수 있었던 멘트는 혹시나 나중에 라디오에 영탁 노래가 나오면은 영탁 노래 더 틀어주세요. 문자 좀 보내달라.
또 방송에 영탁이 혹시라도 나오면은 영탁 노래 좀 더 틀어주세요. 그리고 나이가 꽉 찬 가수지만서도 혹시나 경연대가 있으면은 영탁 씨를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현장에 계신 500명이 넘는 국공립 원장님한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사실은 미스터 트롯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요, 영탁은 미스터 트롯 감사 콘서트 현장에서 자기 순서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쉬지 않고 들어오는 가수, 나가는 가수들을 일일이 챙기면서 형 역할을 맡으면서 가수 후배들을 위해서 응원의 메시지를 무언으로 날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장면 함께 보겠습니다. 저는 미스터 트롯 서울 감사 콘서트에 다녀온 여러 영탁 씨의 찐팬들 중에서 블루 웨이브님의 영상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블루 웨이브님, 저도 구독자입니다. 열심히 해서 10만, 100만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역시 미스터 트롯 서울 감사 콘서트에서도 관객들에 대한 팬서비스가 뛰어난 가수로 영탁 씨가 뽑혔습니다. 영탁 씨는 자기 순서가 아닐 때 그 춤을 따라하면서 일일이 콘서트 현장에서 자신의 팬들에게 하트와 함께 무언의 메시지를 남깁니다. 그 장면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에서 영탁 씨를 좀 더 밀어주기 위해서 영탁 씨가 최근 찍은 멕시카나 치킨에 치킨 먹는 맛있는 모습을 한번 먹방으로 한번 연결을 해봤습니다. 완전 찐이 이런 치킨 처음이 하나야. 그리고 영탁 씨를 위해서 짧지만서도 이 멕시카나 치킨 CF를 6개월이 아닌 1년이 아닌 10년 동안 할 수 있게 밀기 위해서 잠깐 페리카나 CF 현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영탁 팬 여러분들, 치킨은 어디 치킨입니까? 멕시카나 치킨입니다. 왜냐? 영탁이 광고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멕시카나 찐이야! 찐찐찐찐찐이야! 이야, 정말 최고네요. 완전 찐이야! 처음이야. 역시 영탁 실력탁 인성탁 노래탁 탁타락탁탁탁 영탁 최고입니다. 좋았네. 완전 찐이야.